최재형 목사님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북한에 자주 갔다 오셨죠? 한 네 번 가셨나요? 네, 뭐 숫자는 뭐 그 이상 됩니까? 혹시 북한에서 훈장 같은 거 받은 건 없으세요? 전혀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좌파 논리, 종북 논리로 자꾸 몰아가시는데 이 좌파 논리, 종북 논리가 견고해질수록 제가 좌파라는 게 더 견고해질수록 여사의 소리는 더 짙어지는 겁니다. 여사는 그러면 지금까지 종북 좌파와 대화를 나눴고 종북 좌파의 선물을 받았고 종북 좌파와 소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좌파가 주는 거는 받아도 되고 좌파 아닌 사람이 주는 선물은 받아도 된다는 논리가 형성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김일성 상을 받았다고 이런 말 하는 거는 취소하시기 바랍니다. 저 23. 물어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?